진리의 나툼 속의 존재인 이 전체가 진리에 받아간 거죠.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. 그리고 각자 다른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. 다른 법이. 한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. 바다로 표현하면 바다 안에 온갖 생명체가 살지만 한 덩어리로 바다죠. 다 그 바닷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? 한 바다죠. 한 진리를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그 한 바다 속에 우리가 다양한 존재 같지만 한 바다 속의 존재라는 거. 이런 이게 결국 우리 그 일체 유심조를 깨달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. 진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모든 존재가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이제 해인 삼매를 얻었다 그래요. 진리의 바다와 하나가 되는 삼매.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. 지금 앉아서 몰라 하면서 천체랑 어떤 벽도 세우지 마시고 다 또 다른 나의 나라고 여기시면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하면서 참나 자리도 느끼고 현상계도 느끼면서 얻는 거죠. 참나만 느끼시면 몰라요. 참나도 없고 현상 참나 자리에서 현상계를 바라보면서 참나가 50% 이상 비중만 차지하시면 현상계 전체가 진리랑 둘로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게 있어도 동시에 그러니까 구름은 떠다니는데 하늘은 여여하듯이 진화는 여여하고 참나는 여여한데 그 참나의 작용으로 생각 감정 오감은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이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시면 그 해인삼매를 체험하신 거예요. 그렇게 해인삼매를 명상 중에 한번 느껴보세요. 모든 게 나랑 둘러보지 마시고 그러려면 몰라를 잘 하셔야 돼요. 너는 뭐다 나는 뭐다 자꾸 쪼개시면 바다로 안 보이겠죠. 물속에 들어가서 돼요. 너는 상어고 너는 산호초고 나는 사람이고 이러고 있으면 다 찢어져 보여요. 그런데 전체가 바다인 줄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몰라가 제일 좋은 해인삼매 얻는 도구입니다. 일체를 판단 중지해버리시라는 거예요. 없어져라도 아니에요. 몰라는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는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판단만 중지해보세요. 현상계를 보고 듣고 느끼시면서 몰라를 적당히 쓰셔야 돼요. 다 몰라 해버리면 참나로 들어가 버리니까 현상계를 보고 듣고 느끼는 정도는 다 놔두고 따지는 것만 막아보세요. 한번 몰라 해보세요. 그럼 지금 이대로 우주랑 나랑 둘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바다 속의 존재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 근원은 참나자리라는 것도 아실 거고 몰라만 하고 계십니다.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거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이름 붙이는 것만 몰라 해보세요. 그럼 느낌이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. 오감이, 생각이, 감정이 다 일어나게 두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만 말고 몰라만 하고 느껴보시면 아무튼 뭐 그런 삼매가 있습니다. 원래 여러분 마음이라 그냥 그렇게 쉬고 계시면 느껴져요. 그렇게 원래 별거 아니에요. 여러분이 그냥 안 따지고 계시면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. 원래 그게 원래 그게 실상이니까 억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. 잘못된 단체들은요 가면요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. 온 우주가 너랑 둘이 아니니라. 저 구름도 너랑 둘이 아니니라. 아무리 봐도 둘인 것 같은데 둘이 아니니라. 근데 둘인 것 같은데 둘이 아니라고 하게 하려니까 야 너 구름 없이 살 수 있어? 막 뭐라고 따집니다.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고 구름이 너니라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뭘 하고 계시면 전체가 하나로 느껴져요. 저 구름도 내 마음의 오감작용인데 실제 여러분 뇌작용이에요. 조용히 쉬고 계시면 전체 뇌작용이요 다 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. 원래 사람은 그걸 해인삼매라고 하는 거예요. 실제는 그 뇌 작용을 정신 작용을 일으키는데 하드웨어는 뇌지만 내면에서 정신이 그 소프트웨어로 들어있는 거죠. 근데 그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을 초연하게 보고 쉬고 계시면 정신의 광원이 참나고 그 빛으로 여러분 마음이라는 홀로그램 마음 작용이라는 홀로그램 작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그 광원과 홀로그램이 둘이겠습니까? 광원이 참나고 홀로그램이 꿈일 때는 잘 느껴지시죠? 꿈이라는 홀로그램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.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여러분 뇌 속에서. 모른다 하고 쉬시면 느껴지게 돼 있어요. 일체 모든 걸 다 모른다 해버리면 참나로 돌아가실 거고 현상계를 남겨두고 모른다를 적당히 쓰시면 분별만 끊어진 채로 현상계랑 둘이 아닌 상태로 존재하실 거고 요건 여러분이 조절하기 따라 다양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.